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우리 조국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일대 융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오늘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예순돌 경축 노농초기대 열병식이 상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상상은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당당히 성장한 자랑스러운 60상상이며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 선군혁명 단결의 위력으로 백성을 떨치며 우리 조국이 세계에 빛나는 태양조선으로 그 존엄을 떳떳이 과시해온 영광의 60상상입니다. 백두의 선군 전통을 억척으로 다지고 우리 당 선군 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떠올치게 되는 열병 광장은 지금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어 선군의 총대로 내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 강국으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탁월한 선군 정치로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조국 당후의 주체의 강성 대국의 여명을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설레이고 있습니다.
노농적 이대와 붉은 정년 걷는데 대원들, 평양 시민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 당후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예순돌 경축 노농적이대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사스러운 공화국 창건 예순돌을 맞으며 진행하는 노농적이대 열병식은 이에 대한 수련과 당의 영도 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실현된 전민 무당화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성군 조선의 불패의 공약을 내떨치고 주체 혁명 여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불굴의 신념과 확고부당한 의지의 일대 가시로 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이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공화국의 안전과 강화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항일이 로투사들과 전쟁노병들, 인민군 장병들과 노농적이대 붉은 정년군대 대원들, 전체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공화국이 들어온 승리와 영광의 60년 역사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랑 성구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이 땅 후에 자주 자리 자의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이 대한 수령 김일선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이에 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공군 노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일혁명 전쟁과 조해왕 전쟁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에 기초하여 자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고히 수립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심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만년 대계를 위한 튼튼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여 주시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군 기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위에 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독단적인 성군 정치를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공화국을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천만 국민이 굳게 뭉친 사상 의지적 통일체로 존호 높은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으로 온 세상에 이용을 떨치게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성군 영도 밑에 오늘 노농적이대와 붉은 청년군인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인민군대의 군종 병종과 같은 하나의 강력한 노농적이대 군으로 믿음직한
예측부대로 장성강화 되었으며 한 손에는 종을 다른 한 손에는 마차 나아가 붓을 들고 조국 보위와 부강조국 건설에서 영적 이원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반제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연정연성을 떨치며 강성대구 건설에서 자랑스러운 선거를 이루게 나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성군정치, 불면불의 성군혁명정도가 나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공화국의 무공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높은 애국적 헌신성과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가까운 매태 안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원군 원민 민풍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성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당제를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노농조기대와 붉은 청년군대 대원들은 족들이 무모한 전쟁 도발 책동으로부터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인민방위 무력의 긍지 높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 비로소 쟁취한 혁명의 전체물을 무장으로 굳건히 보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대조선 적대지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화의 막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에 분별 없이 날뛰는 미국 호전 세력들이 모험적인 기도를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방공화국 압살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는 자의적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만약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집이 터진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이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백두의 성문 영장이신 이대한 김정일 동지 노숙하고 세련된 성군 용도가 있고 혁명의 순위부 둘이에 일심단결된 천만 국민이 강한 정신력과 우적의 군력이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모두 다 이대한 당의 백전백승의 성군 용도 따라 공화국의 끝없는 융성번영과 주체혁명기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이대한 수령 김수선 동지 혁명사상 만세! 용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김포 백!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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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지금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건 여순돌 경축 노농적이대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성종합대학 열병정대를 선두로 하는 각 도시군 노농조기대원들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당과 소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하고 위대한 소령님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서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 우리 당의 선군혁명 위협을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온 긍지와 자랑을 안고 포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오. 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어 우리 조국을 누리에 떨치실 철석의 맹세를 다지신 영의하는 장군님의 역사의 발자취에 따라 한 손에는 펜을, 다른 한 손에는 총을 잡고 승리의 열병광장으로 달려온 감격과 환희가 뜨겁게 구비치는 대오입니다. 산 3대 장군의 손길 아래 우리 당의 혁명위협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과학과 기술로 받들어온 자랑찬 역사와 함께 나라의 정보산업을 맨 앞장에서 떠매고 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김체공업종합대학 열병종대가 힘차게 나아갑니다. 이 조국의 심장인 평양, 혁명의 손해부가 있는 평양은 진정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천만 군민의 억센 마음의 기둥이었으니 사랑하는 평양을 건드리는 침략자들을 초도 용서치 않을 멸적의 기상 떨치며 평양의 수호자들은 뜨거운 격정의 환호를 터치고 또 터칩니다. 한 소령님께서 모아주시고 경의하는 장군님 손길 아래 거위형 더욱 높이 떨쳐온 우리의 노농적이대 바라만 봐도 가슴 후련한 저 장엄한 흐름은 정녕 백두산 천출명장들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의 자랑스러운 모습이거니 필승불패의 조선인민군과 함께 이런 강철의 대오 무족의 대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군조국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손해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 선군혁명 위협을 무적의 총대로 받들어 나아가는 저 불패의 혁명적 무장력이 있어 혁명의 수도 평양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평양시 노농초기대 열병태호의 뒤를 이어 각 도시군 노농초기대 열병태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1959년 1월 14일 오보이 수령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휘치시며 찾으시어 리 노농초기대를 몸소 조직해주신 원화 땅의 불멸의 이야기를 뜨겁게 사기안고 나아가는 평안남도 열병정대.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노농초기대 활동 정령도 알아보시고 새로운 전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영광의 땅에서 몸과 마음도 튼튼히 다져 조국 수호의 강력한 대우로 자라난 긍지와 자랑이 억세게 틀어진 총창마다에 어려 번쩍입니다. 전하의 나날 싸우는 고지의 탄약과 쌀을 보장한 낙원의 10명 당원들과 장산리 여성들의 그 정신으로 조국의 관문을 억세게 지켜선 긍지와 자랑 드높이 나아가는 평안북도 노농초기대 열병대요. 마치와 낫을 들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기적과 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대천의 기상을 떨쳐온 자랑과 함께 혁명의 총대를 순간도 놓지 않고 자기들의 일터와 마을을 믿음직하게 지켜온 긍지를 안고 경축광장을 누벼가는 이들의 발걸음소리 하늘 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기 전에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배를 묻고 자란 고향 땅의 귀중한 모든 것을 굳건히 지키는 길은 그 어떤 원수들의 침해에도 끄떡 없는 자유의 성세를 업적같이 쌓는 것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새겨안고 몸과 마음을 굳건히 다져온 이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원수든지 덤벼든다면 천백배의 죽음을 안기고야 말 것이라는 수호자들의 맹세를 서리빨 총창마다에 빗겨안고 광해남도 노농초기대 열병총대들이 힘차게 행진해 나갑니다. 신천 땅의 피의 교훈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총대를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심장으로 따르고 신념으로 받들어온 독수자들의 대오. 우리 당의 전민 무장화 전국 여세화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온 긍지 드높이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끄떡 없는 복수자들의 대오가 나아갑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손에 총을 들고 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긴 독산인민유격대, 송악산인민유격대를 비롯한 조국 수호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안고 광해북도 노농초기대원들이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국, 그것은 곧 순간도 떨어져 못 사는 위대한 장군님 품. 조국,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안겨 살 삶의 요람. 신순결한 넋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삼군 조국의 든든한 밑뿌리로 고동치며 흐르고 있으니 오늘의 평화는 정녕 이처럼 불타는 애국심을 지닌 강의한 인간들이 틀어진 총대에 의해 지켜지고 담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1211고지와 351고지를 비롯한 불타는 고지의 탄약과 식량을 보장했고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남강마을 여성들을 낳은 강원 땅의 노농조기 대원들이 경축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화의 나날에 세운 불멸의 위훈을 두고 강원도 인민들은 모두 전투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새겨안고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 영도의 좌우기 역력한 선군의 산악 오송산과 전령의 전선길에 발걸음 따라 세우며 불패의 전투력을 다져온 불굴의 기상이 전진하는 열병대호에 뜨겁게 굽이칩니다. 어려울 땐 어려워서 찾으시고 기쁠 땐 기뻐서 자주 찾아주시며 강계정신을 창조해주시고 낙원의 행군길에 맨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자강도는 나의 정든 고장이라고 이런 훌륭한 인민들과 함께 하늘 땅 끝까지 갈 것이라고 뜨겁게 안겨주신 최상의 믿음 속에 성장한 장군님의 정든 고장 사람들이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들고 나라의 국력을 떨치는 돌격전의 맨 앞장에서 달려온 근지들 높이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 뒤를 이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절세 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와 백두의 혁명 전통을 심장으로 온 넋으로 새겨온 양강도의 노농조기 대원들이 발걸음도 드높이 행진해 나아갑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성강의 봉화, 라람의 봉화를 지펴주시어 온 나라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크나큰 영예를 안고 함경북도 노농조기대 열병종대들이 힘차게 나아갑니다. 전화의 나날 군민이 힘을 합쳐 어랑천방어 전투의 승리를 나눠온 그날의 그 정신을 그대로 안고 전진하는 대오. 우리를 보라. 가슴 펴고 나아가는 우리 심장마다엔 총대로 혁명의 손해부를 결사보이하고 헌신의 노력으로 사회주의 조국의 보강번영을 나눠온 이훈이 새겨있거니 장군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주시기에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움 없습니다. 이런 뜨거운 경모의 목소리, 배심 든든한 목소리가 장엄한 발구름 되어 온 광장을 쩡쩡 진감합니다. 삼복철 강행군길을 자기들의 일터로 이어오신 선군영장 김정일 장군님의 불굴의 정신력, 완강한 공격정신, 위대한 조국으로 살며 투쟁할 때 이겨내지 못할 시련,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절의 신념과 의지를 충청에 빗겨안고 숨결도 하나, 마음도 하나가 되어 도도히 굽이쳐가는 함경남도 노농조기대의 열병대오. 고무당당한 저 대오는 정녕 위대한 선군영장 김정일 장군님을 따라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해결전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냈으며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선군시대의 선경을 이 땅에 펼쳐놓은 승리자들의 장엄한 대오입니다. 열병광장, 경축의 열병광장에 천만 군민의 혁명적 기상과 전투적 기백이 더욱 세차게 굽이치는 속에 우리 혁명의 교대자, 종대 위업의 계승자들인 붉은 청년 근위대 열병 종대들이 씩씩하게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뵙고 싶고 달려가 안기고 싶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일 원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흉흉의 수뇌부를 결사옹호 보유하고 사랑하는 학교와 마을을 믿음직하게 지켜오는 나날에 총폭탄으로 준비된 한없는 기쁨에 끝없는 행복에 가슴 들먹이는 믿어온 새 세대들. 아버지 장군님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최고 사령관의 예비 전투부대 별동대답게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로 조국에로 불타는 심장을 바쳐 전군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갈 억척 같은 맹세가 지축을 흘리며 나아가는 씩씩한 발걸음마다에 넘쳐납니다. 위대한 선군 시대에 태어나 위대한 선군 용장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는 청소년 학생들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백두밀림에서 타오른 주체의 붉은 노을 온 누리에 펼쳐갈 천만 군민의 혁명적 열정과 환희가 세차게 굽이치는 속에 지금 광장으로는 우리 혁명의 핵심 부대 골간 부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는 혁명학원 열병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학원복에 붉은 줄을 띄워주시며 혁명의 핏줄기를 대를 이어 끝까지 혁명의 명맥으로 이어가라는 크나큰 당부를 새겨주시던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수 고모님의 졸졸한 그 염원 가슴에 안고 혁명의 수뇌부를 맨 앞장에서 결사옹호 보유하는 제1결사대 제1친위병이 될 억센 신념과 의지로 신장을 끓이며 계승자들의 대호가 발걸음 드높이 씩씩하게 나아갑니다. 단위는 어려도 항일의 아동단원들처럼 조국이 위한 성전에 한 목숨 다 바친 부모들처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을 총대로 사수하고 빛나게 계승 완성해갈 엄숙한 맹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기세충천한 계승자들의 대호에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전 백성의 강철의 영장, 위대한 선군 영장을 우리 조국과 혁명의 최고 소위에 높이 모시고 가장 위대한 조국, 가장 영광스러운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환희와 경지가 온 광장에 차넘치는 속에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의 위력을 과시하며 노농족에 대해 기계화 종대들이 광장을 누벼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무궁토록 권영할 공화국의 앞날을 위해 나라의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져주시려 우리 장군님 걷고 걸으신 길 그 얼마였습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조국의 존엄이고 비로소 지켜야 하는 것이 나라의 자주권이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군의 길에 계신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께서 앞장서 열어가신 그 길 따라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관직하고 자기 제도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결사각으로 충만된 천만 군민의 정신력이 불패로 다져졌으며 우리 조국은
전민이 무장한 궁사강국의 위용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떨쳐가게 되었습니다. 진정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 얘기는 강의한 의지와 애국 헌신으로 이어진 절세 위인의 강행군길이었으니 경축의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가장 성스러운 구월 승리의 구월은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심장의 목소리를 합치고 또 합쳐 외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전무적의 대우를 보십시오.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이 있다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전선에서만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굳건히 지켜간다는 조국 수호의 숨결이 펄펄 높이고 있습니다. 전선과 후방이 하나의 숨결 하나의 의지로 맥박쳐 적들이 발붙일 단 한 치의 틈도 없으니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전군 전민이 무장한 군사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조국 불패 사회주의 보루입니다. 이 땅에 또다시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장군님 안겨주신 담력, 장군님 키워주신 배짱으로 이 한몸이 그대로 멸적의 총폭탄이 되어 위대한 소령님의 조국, 경의하는 장군님의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할 심장의 맹세를 안고 노랑적이 대 기계와 정대들이 9월의 경축광장을 장엄히 누벼갑니다. 우리식 주체식이 제일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이 제일이라는 것을 국방력 강화를 위한 헌신의 길에서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시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비적 국방력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 진정 조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 단 한 치의 빈 공백도 남겨두지 않고 총폭탄으로 만창약되어 우리를 노리는 적들을 단매에 요정낼 열정의 기세를 나는 또 하나의 혁명 무력 노농 적이대가 있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 정치, 선군혁명 전략에 의하여 마련된 장쾌한 화폭이며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역사적 사변입니다. 혁명하는 인민에겐 신심과 환희를 주고 제국주의 원수들에겐 무서운 공포를 주는 이 장엄한 흐름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배심은 더욱 든든해지거니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절감한 인민, 총대가 없이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자기 자신의 운명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뼈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천지 풍파가 열백 번 닥쳐온데도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만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지켜갈 것입니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억척같이 일떠세우시고 성군혁명의 진두에 서시어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오목한 시련과 난국을 헤치시며 조국 본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는 현실의 가장 골출한 정치 원로, 불세출의 선군 영장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십니다.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주고 걸음걸음 승리만을 자랑차게 떨치는 것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거니 만약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한치라도 이 땅을 침범한다면 백두산 장군들의 손길 아래 불패 혁명 무력으로 억세게 준비된 영쪽 조선인민군과 함께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노는 적이 되는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적들을 징벌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성일 동지를 총대로 결사옹호 보유하며 그의 둘이 더욱 굳게 일심 단결하여 이 땅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천만 군민의 철석의 맹세가 9월의 하늘 땅을 진감합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탁월한 선군 영도가 있고 혁명의 손해부들이의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일심 단결과 천만 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있으며 영적 조선인민군과 함께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노농척위대가 있는 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고 삼촌만이 목매여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위대한 김성일 장군님을 영광의 광장 승리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천만 군민이 얼싸안고 김종일 강성대국 선포의 노래를 환희롭게 긍지 높이 부를 역사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정도 쳐 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종일 장군님. 장군님 계셔야 사회주의 조국도 있고 장군님께서 건강하셔야 강성대국의 밝은 앞날도 있습니다. 조국의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삼복의 무도위와 찬바람 눈비를 다 해치시며 선군 장정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심장으로 받들고 가장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받들어갈 천만 국민의 맹세가 장엄한 미알이 되어 9월의 하늘가를 진감합니다. 이 조국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신 백두의 전출 명장 김종일 장군님 둘이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높은 용마루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